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. 부산에서 떡볶이 타임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잠깐 보시죠.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. 그래요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습니까? 엄청 맛있습니다. 옛날에 부산에 근무할 때 오뎅 많이 먹었고 저기 있네 밀면 참 저도 좋아했습니다. 엑스포 전시장 테이블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. 부산을 엑스포 유치했을 때보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. 약속 지키겠습니다, 여러분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잘 하겠습니다. 부산 is ready는 세계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.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. 부산 is beginning입니다. 원팀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. 부산의 더 큰 꿈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신의원님, 네.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불발 일주일 만에 부산행에 나선 것인데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아무래도 이제 부산 시민들의 상실감이 좀 크겠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지도자는요, 그럴 때 그걸 어루만져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간 건데, 저게 이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요. 예. 부산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뭔가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은행 그 본점 부산 이전이라든가 이걸 통해서요. 홍콩의 중국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이제 국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매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부산이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게 그런 차원인데 뭐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산이 전화위복에 모멘텀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차, 저는 아직 식사를 못해서 그런지 저 떡볶이가 매우 맛있게 보입니다. 예, 떡볶이가 아주 맛깔스럽게 보이네요.